세계적인 배우 톰 크루즈, 섹시스타 마돈나, 그리고 빌 클린턴까지. 이들이 극찬하는 건강식단이 있다? 하는 방법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정답은 마크로비오틱. 음식에 위대한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으로 동양의 자연사상에 뿌리를 둔 건강식이다. 실제 직장인 100명에게 마크로비오틱 식단을 꾸준히 제공한 결과 건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데, 새로운 건강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크로비오틱, 과연 그 속에 숨은 건강 비밀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마크로비오틱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푸드닥터를 찾은 반가운 얼굴, 대한민국 대표 건강미인 조향기 씨.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평소에 건강에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세계적인 톱스타 톰 크루즈 그리고 기네스 펠트로가 반한 그런 음식 식단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한번 궁금해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가볼게요. 그녀가 찾아간 주인공. 우리나라 마크로비오틱의 선구자 이양지 씨. 이것처럼 생소해요. 마크로비오틱. 네. 이게 뭔가요? 마크로비오틱 하면은요. 네. 장수를 위한 건강식단. 오. 네. 곡채식 섭생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계적인 장수국가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마크로비오틱. 1900년대 초 동양 철학자 사쿠라자와 유키카즈가 민간에서 떠돌던 마크로비오틱을 정립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렇다면 마크로비오틱 음식은 과연 어떤 음식일까? 조양기 씨가 직접 배워보기로 했는데, 완전 채식은 아니지만 채소 위주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마크로비오틱의 기본. 그런데 잠깐만. 네. 진짜요? 네, 껍질 벗기지 않고. 아니, 저는 이거를 씻어가지고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르고 벗겨내고 막 한 두 겹은 벗겨내서 정작 이 양파가 요만큼 남아요. 그런데 이걸 통째로 한다고요? 버리는 껍질을 그대로 이용해 조리하는 이양지 씨, 이름하여 통양파구이. 만두의 소처럼 갖은 채소로 양파 속을 채워주고, 특별한 조리 없이 양파를 오븐에 약 30분간 구워주면 완성이라는데. 정말 이렇게 그러면은 버리지도 않고 뭐 통째로 쓰면 음식물 쓰레기는 안 나와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크로비오틱에서 이 통째 음식을 이렇게 또 강조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통째로 먹는 거는 겉에, 그 다음에 뿌리나 버려지는 곳 있잖아요. 뿌리나 뭐 잎, 그런 것들 버려지는 곳에도 우리가 먹어서 좋은 그런 좋은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어디 통양파뿐이랴. 뿌리도 훌륭한 식재료가 된다는 사실. 사용하고 남은 파뿌리도 버릴 것이 하나 없단다. 파뿌리를 다 모아놓으셨네요. 네. 이걸 뭐 하시려고요? 튀기려고. 아, 파뿌리를 튀겨요? 네, 튀겨서 먹을 수 있어요. 또 무슨 맛일지 좀 궁금하긴 한데. 파뿌리에 부침가루를 묻혀 튀겨내는 파뿌리 튀김. 그거 있잖아요. 여기서 생활의 노하우 하나, 비닐봉지에 부침가루와 파뿌리를 넣고 흔들어주면 손쉽게 가루를 묻힐 수 있다. 자, 이제 파뿌리를 튀겨내는데, 이렇게 뿌리와 껍질을 버리지 않고 이용하는 것이 바로 마크로비오틱의 가장 큰 특징이다. 노릇노릇 드디어 파뿌리 튀김 완성! 버려왔던 식재료의 황골탈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사이 껍질 제거한 통양파구이도 완성되고, 그 달콤한 향기가 오감을 자극하는데. 어머, 맛있겠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거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 이 속에 양파까지 다 썰어서 파서 먹는 거네요. 진짜 버릴 게 없네요. 버릴 게 없어. 그렇다면 껍질을 사용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전문기관에 양파를 이용한 실험을 의뢰해봤다. 양파 껍질과 양파 알맹이에서 얻은 각각의 추출물을 이용해 영양 성분을 분석해보았는데 양파의 대표적인 성분은 플라보노이드, 노란색을 내는 색소로 항암작용이 탁월하다. 자, 과연 양파 껍질과 알맹이의 플라보노이드의 함유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양파의 속 하얀 부위에는 플라보노이드가 100g당 약 10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지만 껍질에는 그보다 10배 이상이 많은 1000mg 이상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알맹이보다 껍질에 10배에 가까운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구마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껍질을 포함했을 때 칼륨과 비타민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었고 사과 역시 껍질째 먹었을 때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바로 알맹이부터 뿌리까지 먹어야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 이양지 씨가 이런 마크로비오틱을 만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데. 일본에서. 아, 유학 갔다 오셨구나. 네, 제과제빵을 공부를 했어요. 네네. 네, 제과제빵을 공부를 하면서 건강이 너무나 나빠져서, 그 건강 때문에 건강을 되찾으려고 여러 가지 건강식을 찾다가 마크로비오틱을 네. 만나게 된 거죠.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았던 이양지 씨. 그때 마크로비오틱을 접하게 됐고 지금은 건강한 몸을 되찾았다. 마크로비오틱은 정말 제가 일본에서 만난 행운의 여신 같은 존재인데 저의 병을 고쳐줬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주었고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준 그런 은인인 셈이죠.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마크로비오틱. 자,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맛있다. 깊은 맛이 있어요. 네. 그 파뿌리의 깊은 맛. 전혀 맵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고소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걸 먹으면서 생각한 게, 아, 마크로비오틱의 핵심 포인트는 정말 이 음식 그 통째로의 그대로 영양소도 살리면서 버릴 게 없다. 그리고 입안의 이 맛의 조화가 정말 짱입니다. 저 오늘 마크로비오틱 음식에 완전 푹 빠졌어요. 선생님 드세요. 네네. 또 다른 주인공을 찾아간 곳, 충청남도 홍성. 깨끗한 자연이 먼저 제작진을 반기는데 이곳에 마크로비오틱을 생활화하는 주인공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일본인 주부 하세가와 키세이씨. 싱싱한 채소들을 손수 가꾸는 하세가와 키세이씨. 11년 전 한국인 남편을 만나 이곳 홍성으로 귀농을 했다. 일본에서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던커녕 지금은 한국 농사꾼이 다 됐는데. 네, 작물을 키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내 자신이 마크로비오틱을 좀 시작을 하면서 또 그렇지만 그 건강한 먹거리를는 그 무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나 그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산대로 제대로 기면 자연산대로 키운 작물을 먹는 게 내 몸에도 좋고 그 땅에도 좋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마크로비오틱은 음식을 껍질째 이용하기 때문에 무농약 식재료가 필수. 하세가와 키세이 씨는 벌써 8년째 직접 키운 채소로 마크로비오틱을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아이들 간식 하나도 마크로비오틱의 특성을 잘 살려서 조리한다고. 아까 음식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건강 해치는 그 화학적인 게 너무 많아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료도 뭔가 특별하다는데. 버터 대신 현미유, 또 설탕 대신 유자청, 그리고 우유 대신 두유를 사용하는 것. 동물성 재료를 취소하는 것이 바로 마크로비오틱의 또 다른 특징이다. 오늘은 특별 간식으로 달콤한 브라우니를 만들어보는 하세가와 키세이 씨.
먼저 코코아 가루와 통밀가루를 곱게 채친 후 현미유, 유자청, 두유를 넣고 반죽을 한다. 그야말로 화학 감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브라운인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이때 등장한 비밀의 재료가 있었으니, 아니 이건 된장? 브라우니에 웬 된장이에요? 된장을 갑자기 왜 꺼내신 거예요? 이거 브라우니에는 코코아가 들어가잖아요. 코코아는 음의 성질을 갖고 있고요. 된장은 양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크로비오틱에서는 음양의 조화를 신경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코코아의 음, 된장의 양. 그래서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된장을 만듭니다. 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작고, 그 다음에 양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이제 마크로베틱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골고루 균형 있게 먹자 이거죠. 내 몸이 너무 찬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또 너무 따뜻한 것만 먹어도 안 되고. 마크로비오틱에서는 식재료의 형태, 맛 등으로 음과 양을 구분해 조화롭게 먹는 것을 권하고 있다. 동양의 사상을 담은 만큼 코코아에도 된장을 넣어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추는 것. 자, 이제 반죽을 넓게 펴서 오븐에 약 20분 정도 구워내면 맛은 기본, 마크로비오틱으로 건강까지 챙긴 브라우니 탄생! 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엄마의 정성이 듬뿍 담긴 브라우니를 맛볼 생각에 아이들도 신이 났다. 시중에 나가면 쉽게 구하는 간식이지만 손수 간식을 준비하는 하세가와 기세이 씨.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해주고픈 선물이란다. 여러분, 너 아직 와? 어시? 살았자. 유달리 아이들의 식단을 신경 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토피라고 하고, 아토피라고 하면 아주 절망적인 병이라고 그때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쪽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저 치료를 하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마크로비틱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요, 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 무렵, 심각한 습진과 발진이 시작된 아들 노야. 아들 위해 할 수 있는 건 바로 건강한 식탁을 차리는 것, 마크로비오틱뿐이었다. 다행히 지금은 말끔히 나은 노야. 하세가와 키세이 씨는 마크로비오틱이 아토피를 낫게 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8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아이들을 위한 신메뉴 개발에 힘쓴다는데. 계란을 안 사용을 하고 호박을 대신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호박으로 계란을 만드신다고요? 호박은 색깔이고요. 단백질, 계란 대신에 단백질은 두부를 사용하죠. 동물성 계란 대신 식물성 계란을 만드는 비법 대공개! 노란색을 내는 단호박과 단백질 성분의 두부, 그리고 이 둘을 뭉쳐줄 찹쌀 가루만 있으면 계란이 된다는데. 자, 먼저 재료를 한꺼번에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면 준비 완료! 이렇게 반죽된 재료는 계란 프라이처럼 최대한 얇게 펴서 오븐에 15분 정도 구워준다. 그런데 과연 호박과 두부만으로 정말 계란이 탄생할까 기대가 되는데, 잠시 후 노릇노릇하게 익혀진 단호박 계란 지단. 이야, 그 색이며 모양이 영락없이 계란과 판박이다. 어떤 재료든지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는 마크로비오틱. 밥 위에 계란 지단을 올려놓으면 계란 없는 오므라이스 완성! 남들에겐 한 끼의 식사에 불과한 밥상이지만 마크로비오틱은 하세가와 키세이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식생활의 중심이고, 그리고 몸이 아플 때 그 처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 네. 건강식으로 생활에 스며든 마크로비오틱, 오래오래 함께하세요. 이 형님이 이렇게 몸짱이 아니셨나 봐요? 원래는 옛날에 봤을 때는요, 좀 말랐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살이 쪄서 좀 뚱뚱했었는데 다시 근육질로 됐죠. 몸꽝에서 몸짱으로 거듭난 장윤 씨. 조심스레 체중계에 올라가 보는데 약 3개월 전만 해도 90kg에 가까웠던 몸무게가 지금은 77kg, 12kg 감량에 성공했다. 이제 뭘 먹으면서 운동하는데 전에는 이제 안 먹고 막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살이 잘 안 빠졌거든요. 근데 저 이제 챙겨 먹는 그런 식단이 있습니다. 먹으면서 지금 이만큼 뺀 거예요. 이게 뭔가 했는데 이제 책자를 구입해서 이제 와이프가 먼저 시도하는 방식을 택했죠. 저는 이제 해주는 거 먹다고 저도 이제 알아보게 되고.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지금은 아내보다 더 마크로비오틱에 빠져들었다는데. 껍질을 깎지 않고 흙만 물로 잘 씻어가지고 이렇게 연필 깎듯이 얇게 썰어서 볶아주면 이제 양의 에너지가 많은 식품이다 보니까 이제 우엉은 가장 먼저 볶아서 그 양의 에너지를 이제 중화시키는 예, 그런 과정으로 우엉을 가장 먼저 볶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볶은 채소를 밥 위에 올리면 특별하면서도 간단한 마크로비오틱 우엉덮밥 완성! 건강한 몸매를 만들어준 우엉덮밥 바로 시식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니 아무리 마크로비오틱이라지만 먹고 먹고 또 먹는 장윤 씨 부부 다이어트하는 거 맞아요? 다이어트 중에도 평소 식사량과 똑같이 먹는다는데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서 살을 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걸까? 우리 몸은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 모든 각종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오늘날에 이제 칼로리는 많은데 정작 또 영양소들은 부족하거든요. 이제 균형된 식사 그리고 균형된 그리고 음식 조리법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내 몸에 당연히 균형을 찾아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거죠.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균형을 잡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즐기는 마크로비오틱 꼭 기억하십시오. 식사의 변화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부부. 이들에게 마크로비오틱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냥 제 방식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다가 이제 마크로비오틱으로 이제 정확한 그 방법을 찾은 거죠. 내 몸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몸도 살리는 예, 그런 굉장히 좋은 식사 방법인 것 같아요. 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마크로비오틱. 앞으로도 마크로비오틱으로 지키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 기대하겠습니다.